영천 시안미술관에서 지폐를 벗어난 마녀들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지폐와 마녀의 의미를 묻고 각자 재정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후현대주의 시대. 현대인들에게 더 나은 세상과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천 시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지폐를 벗어난 마녀들 전. 지폐의 의미를 묻고 작품마다 다양한 답을 품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과 삶의 방향이 정해진 모더니티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포스트 모더니티의 한계를 자각한 현대인들에게 마녀의 존재와 역할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을지 관습을 조금씩 수정하며 점진적 변화를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지표를 벗어난 마녀들 전에는 김일지, 박인성, 안효찬, 임도 작가 4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인성 작가는 지표를 벗어난다는 의미를 일정한 방향에서 조금 비껴가거나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미술에서도 기존 질서에 의문을 품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과 사진, 인쇄매체에 물감을 덮는 방식으로 지폐를 벗어나고 동시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진 혹은 영상 이런 것들을 2차적인 재료로 사용하는 어떤 매체 실험적인 작업들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매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사진 프린트가 된 캔버스 위에 그 위에 다시 한번 합성 수지라든지 다른 물감들을 사용해서 2차적인 표현을 지폐를 벗어난 마녀들 전은 관람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폐를 벗어난 마녀라는 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시대의 한계를 자각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전지적 시점 혹은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한 전시입니다. 지폐를 벗어난 마녀들 전은 영천 시안미술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균입니다.